파도에 피해를 주는 주요 해충으로는 애무니 고리 장님 노린재와 이슬 애매미충이 있는데요. 애무니 고리 장님 노린재는 성충과 약충이 어린 잎과 과실을 가해합니다. 피해를 입은 어린 잎은 조직이 죽어 바늘로 찌른 것처럼 갈색으로 변하고 잎에 크게 구멍이 생기며 잎 전체가 너덜너덜해지거나 기형이 되는데요. 개화 전후 또는 창립기에 흡즙 피해를 입은 꽃송이는 말라 죽고 과피흡병과 코르크화 그리고 소립과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피해 과실은 수확기가 되면 열과가 되거나 착색이 불량해집니다. 방제를 위해서는 발아기부터 꽃송이가 형성되는 시기에 등록된 살충제를 살포하고 평소 피해가 심한 포도원에서는 한 번 더 약재 방제하는 것이 좋습니다.